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즌 2 에피소드 1. 새로운 아이디 피파칼로라는 아이디를 쓰게 된 콩닥이 아빠입니다. 저는 원래 쉴때 시즌 1을 마감하면서 조금 오래 쉬다 올려 그랬어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지 너무 지금까지 제 시간이 없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진짜 이렇게 금방 돌아오게 된건 정말 저를 기다려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정말.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 플레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DB 5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아, 패스 좋죠. 패스 좋았어요, 정말. 힐트 플릭, 나이스. 페널티킥. 저는, 이렇게, 제 시간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오래 쉬다 오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 경기 봐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로빙이죠? DB5부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계정을 판 거거든요. 그래서, DB5부터 DB1까지, 뭐, 더 나아가서는 DB 우승까지도 하는 모습을 쭉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DB5부터 하게 된 거니까 왜 못하는 사람이랑 하는 경기 영상 올리냐 그러지 말아주세요. DB5인데 지금 3대2잖아요. 첫 번째 판은 모라를 안 매겨봤어요. 선수 사갖고 오면은 내추럴로 되잖아요. 내추럴 맞나요? N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로 해봤는데 뭐그 돈카나 금카나 똑같더라고요. 두 번째 경기죠. 레이팅은 73인데 케미가 39예요. DB 오니까 이해해 주세요. 베나루파 파투 슛. 아, 골키퍼 선방이죠. 코너킥이에요. 마이콘 코너킥 올려주죠. 헤딩 파 구스타보네요. 코인은 180만 코인 정도 판것 같아요. 이거를 뭐뭘 하려고 뭐뭐 팔아갖고 뭘 살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끝물이라 더 이상 갖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리그벨 토티라고 해갖고 파란색 카드로도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 저랑은 좀 저도 한번 써보고 싶긴 하죠. 써보고 싶긴 한데 그냥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뭐이 게임이나 저나 둘 다를 위해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2대0. DB5, 세 번째 경기죠? DB5에서 게임을 할때 웬만하면 골을 안 넣으려고 많이 했어요, 정말. 케미가 다 빨간선이잖아요? 웬만하면 정말 골을 많이 안 넣으려고 노력했고, 많이 넣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케미가 다 맞춰진 상대라면은 많이 넣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랬는지 많이 넣고 싶진 않았어요. 이것도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본능적으로? 죄송합니다. 본능적으로 진짜 슈퍼톤을 눌러갖고 골을 넣어버렸더라고요. 아, 들 좋죠? 누구였죠? 파투가 네이마르한테, 아, 아깝죠. 멋있는 골만 넣으려고 그랬어요, 일부러. 근데, 안 되더라고요.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무의식 중에 하면 잘 되더라고요. 네이마르가 뺏었죠? 그리고 경기가 대부분 지금 안 끊기는 것처럼 보이시죠? 아, 뭐죠? 진짜 안 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여러분, 뭐지? 안 끊기는 것처럼 보이시는데, 진짜 많이 끊겼어요. 아, 패스 멋있었어요. 라메레즈죠? 룰렛, 뺏겼어요. 아, 베나르파. 터넨스핀 쓰고, 스쿠턴 쓰고, 네이마르한테 줬고, 아, 아깝네요. 아, 이거 뭐 개인기가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간대요? 아, 페널티킥을 안 주더라고요? DB5라서 그런가? 어? 분명히, 공은 빠지고, 저 사람을 건든 것 같은데 파투죠? 정말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오늘부터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볼게요. 베나르파죠? 룰렛 룰렛 슛 골이죠. 근데 저도 이렇게 골을 안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 골은 넣어야 되잖아요. 이겨서 올라가야 되는데 질 수는 없잖아요. 4-4이죠? 레이팅 63에 케미 39에요. 솔직히 이거는 저는 코인을 조금 남겨놨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선수들만 쓰고 싶어서
그 선수들만 쓰려고 코인을 조금 남겨놓고 저는 선수를 맞추고 나서 이렇게 들어간 건데 4321이에요. 4321이고 파투가 원투이고요. 라미레즈 골이죠. 파투, 네이마르, 베날파. 그리고 카바에가 있고요. 베나르파 케미 맞추려고 카바이를 데리고 왔고요. 가운데가 라미레즈일 거예요. 라미레즈고 왼쪽 CM이 누구지? 구스타보일 거예요. 그리고 CB가 데데랑 4승 1무로 올라갔어요. DB4로 D4에서 바로 경기 시작됐어요. 데데랑 누군지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네. 아유, 이거 한번안 나오나? 죄송해요. 제가 경기 영상을 못 뺐어요. 내일은 제가 다시 그냥 경기 영상을 빼서 말씀드릴게요. 카바예죠? 아, 슛 페이크. 안 들어갔어요. 네이마르가 헤딩으로 넣어줬네요. 경기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그래도 실력이 비등비등해야 경기가 재밌잖아요.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일부러 스킬을 더 많이 썼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스킬 보는 재미로라도 재밌는 경기 보신다 생각하고 봐주세요. 없어도 파투 어쩔 수 없었어요. 한 골은 넣어야 이기니까. 라미레즈죠? 라미레즈 슛. 아, 막았어요. 근데 DB4부터는 그래도 상대방들이 좀 잘하더라고요. 막다 맞춰놓은 상태니까 지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면 나만 손해니까. 룰렛 도는 과정에서 상대 수비수가 네이마르 어깨를 툭 쳐서 페널티킥을 얻었어요. 페널티킥은 무조건 파투로 쳤어요. 파투를 사랑하니까. 사랑해 파투. 슛이죠? 나이스. 베나르파죠? 베나르파. 슛 페이크. 나이스. 골이죠. 정말 스킬 많이 쓰려고 노력했어요, 진짜. 그 재미로라도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정말. 부탁드릴게요. 네이마르죠? 네이마르 못 넣을 것 같아요. 못 넣네요. 아, 골키퍼가 그냥, 어우. 상대방 골키퍼 되게 사랑스럽겠어요. 아우, 네이마르 개인기 좋죠? 아,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너무 깝쳐요, 네이마르. 네이마르 너무 깝쳐요. 베나르파죠? 아, 그냥 사랑스럽게 태클을 해주네요. 상대편 수비수가 카바에 무조건 파투죠. 페널티킥은. 저는 DB5부터 1까지 올라가는 과정을 전부 보여드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더 나아가선 1에서 우승까지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우승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좋은 플레이 영상, 페널티킥 얻었죠? 아마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좋은 경기 내용 보여드리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진짜 댓글 남겨주시는 힘 보고 영상 금방 해야겠다는 생각한 거니까. 그리고 DB5부터 하니까는 굉장히 끊기더라고요. 외국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즌2. 조금 더 많이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영상 제공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기는 아마 이게 마지막 경기일 거예요. 많은 경기를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1대0이죠? 1대0으로 경기 끝나요.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모습 찾아뵐게요.